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.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 모의고사 N3를 강의하게 된 박영미라고 합니다.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JLPT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N3 파트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시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이죠. 7월과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행되도록 하고요. 자, 여기 보시면요. 언어, 지식, 독해, 청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. 각각 배점은 60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토탈에서 180점 만점이 되겠죠. 근데 여기서 그냥 180점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180점 중에서 최소 점수라는 게 있어서 각각 19점 이상을 또 맞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꽈락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19점 이상을 맞아 주시되 이 중에서 95점 이상을 맞아 주시